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올릭 대량화가 가능해졌죠. 대량화라기보다는 자동화 생산이 완료가 됐고,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아르키드를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 함에 있어서 이거 만들어야 되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탄화수송 양봉장을 해야 되고, 이 탄화수소 양봉장을 하기 위해서는 아르카드 꿀이 필요하고, 아니 그 아르카드가 필요하고, 이거 어쨌든 좀 이번 시간에는 아르카드를 좀 대량 생산하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지금 20마리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20마리밖에 못 만들었어요. 만들기 약간 좀 귀찮죠. 6분 5분 걸리기 때문에 좀 귀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르카드를 대량화하는, 아니 아르카드를 자동화 생산을 하는 그 방법을 좀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나 이거를 해야죠. 아르카드 5에 10. 아르카드 이거를 하려면은 이걸 이제 제작을 해야 되죠. 아르카드를 만들려면은 이걸로 만들었죠. 지금 20마리를 이걸로 20마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아르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방법, 그죠? 또는 이 방법. 수액이랑 가열된 코커스는 어차피 이제 석탄으로 만들면 되기 때문에 많아요. 쉽게 만들 수 있고, 천연가스는 처리가스로 해가지고 휘발유 만들면 되고, 처리가스는 유체 이런 추출해가지고 처리가스 뽑아내면 되고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어렵지 않고, 이제 처리가스 휘발유 해가지고 천연가스 만들면 됩니다.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천연가스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 하면 되고, 바이오매스 있고 날레시아 있고 수액 있고 다 있어요. 그럼 이제 아르카드 둥지를 만들면은 아르카드를 만들 수가 있고, 사용된 벌집 채워진 벌집 사용법이 없어요. 사용된 벌집으로 밀랍을 만드는데 못해요. 다음 과학별 업그레이드 해야만이 쓸 수 있고, 어차피 그러면 남는 거네요. 이거 남는 거고, 이제 그러면 아르카드 둥지를 또 만들어야 되죠. 아르카드 둥지를 만들려면은 안 되죠.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를 또 해야 되고, 그러면 그쵸, 이 방법을 또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아르카드 또 꿀이 필요하네. 아르카드 꿀이 있어야 되네. 그럼 또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잖아.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이걸 우선 만들어야 되겠네. 이거를 우선 여기다 해가지고, 어차피 빈 아르카드 껍 벌집 자체가 계속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계속 무한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빈 아르카드 이거 벌집을 만들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만들어야 되고, 그쵸?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쵸? 울릭 있고 이걸로 계속해서 무한 반복하면은 아르카드 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맨 처음에 해야 될 것은 아르카드를 자동화를 하려고 해도 벌집으로 우선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아, 복잡하다 이거. 그러면은 됐고, 불확 사육, 이거 사료 가능하죠? 셀룰로스 있고요. 충분히 재료가 다 있고, 사료도 괜찮고,
불하고는 어차피 여기서 하나 더 만들면 되고 여기다 그대로 위로 올라오면 되잖아요. 그대로 가지고 올라와서 이거를 그대로 만들면 되기 때문에 어렵진 않아요. 그래요. 여기서만 쓸 수 있는 그 불화학을 만들면 돼요. 여기서만 90초당 하나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세요. 160장 두 마리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만들 수 있는 따로 만들어준 게 좋아. 이거 어차피 아르카드가 많이 사용되진 않아요. 아 이거 독 때문에 독 때문에 이거 많이 사용해야 되는구나. 아르카드를 대량화를 해야 되는구나. 여왕? 여왕? 와 뭐냐 이거 진짜 너무 복잡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귀 벌집도 재, 석탄가루, 모래, 미광가루, 크레오소트 만들면 되고요. 이것도 문제없고 또 아르카드 유충? 벌집이 이거 지속적으로 또 소모가 되는구나. 알 받침 불화학은 뭐 불화학 하면 되고 아르카드 알 벌집이 안 나오네. 우와 이거 너무 복잡한데. 유충 다섯 마리 들어가고 와 이거 아르카드 이거 만들겠다고 이거 엄청나다 이거. 와 이거 여러분 이거 큰일 났는데 이렇게 나오고 아르카드를 또 여왕으로 또 뽑아내야 돼요. 여기도 또 아르카드가 다섯 마리씩 들어가고 랄레시아가 들어가니까 와 이것도 여왕이 안 나올 때도 있다라는 거잖아. 그럼 또 여왕 아르카드를 또 제작하려면은 이거죠? 꿀이랑 천연가스 아르카드 둥지로 해가지고 1%야? 우와 1% 확률로 여왕이 나오네요. 미쳤는데? 어쨌든 지금 벌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쨌든 벌집이랑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 20마리 있는 걸로 해가지고 아 벌집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밑에다가 또 만들어야 되겠다. 아이 밑에다가 야야야 이거 이거 뭐였지? 162에 이거 아 이거 다시 해야 돼서 162였나? 16이었나? 이거죠? 160? 160 이거였죠? 새로 만들었거든요 제가 상대적으로. 아 여기 있네 놓고 하나 둘 셋 이 정도를 놓고 여기 없애버리고요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이제 여기 가가지고 이제 여기서 벌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다가 네 줄 만들어 놓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꿀을 이제 계속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벌집을 계속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이 생물성 기름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라드는 이미 저희가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티타늄 판, 그 다음에 물. 와, 증기 나온다. 라드도 어느 정도 대량화가 되어 있어요. 모아놓은 거죠, 모아놓은 거. 그 다음 티타늄 판 있고, 그러면은 라드, 티타늄 판 여기다 이제 설치를 하면 되겠죠? 라드 그 다음 티타늄 판 그 다음에 라드는 여기 이거 여기에서 지금 라드가 이제 모아놨어요. 언제 쓸지 모르기 때문에 모아놨고, 이거를 이제 기차로 여기가 됐든 저희가 됐든 여기다 해가지고 라드를 제가 이렇게 옮겨 놓을게요. 그래서 기차가 와가지고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이거 놓고 여기다 통 놓고 연결해 놓고 쭉 들어가면서 이제 라드가 필요한 곳에다가 쭉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빈껍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끝났죠? 티타늄 오고 있고 라드 가지고 오면 되고, 이제 물로 연결하면 되고, 그 다음에 벌집을 보더스 포자, 이거는 이제 포자 수집기로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랄레시아 가지고 오면 되겠네요. 랄레시아 마이너스 9000 온 가지고 오면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것도 가지고 와야 돼요. 이렇게 놓고 오고 있죠? 오고 있고, 저희도 이미 가서 라드를 가지고 오면은 되겠죠. 라드가 여기죠. 이쪽으로 제가 열심히 옮겨 놓으면은 됩니다. 우선 이렇게 가서 설치해 놓고 옮기는 부분은 제가 따로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와, 아르카드 하는 것만 하더라도 아르카드 이제 독을 만들어야 돼요. 독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만들기 위해서 아르카드가 많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고 있는 거고, 놓고 이렇게 놓고 저 라드를 이쪽에다가 다 옮기면 되겠죠. 넣어놓고 라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제가 또 넣을 필요 없이 계속해서 여기서 이제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가지고 오자, 넣어놓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싹 넣어놓고, 자, 이쪽으로 라드까지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라드 다 옮겨놨고요. 오케이, 다 옮겨놨고요. 한참 쓸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벌집을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집을 만들려면은 이거부터 필요한데, 우선 어쨌든 이거 어쨌든 이제 피셔 드롭시
생물성 기아 어차피 지금 통 아이 통으로 필요한 거죠. 근데 어차피 이게 계속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50초당 5개. 이거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 어딘가가 지금 지속적으로 소모가 됐었지, 이거 만들 때. 그래서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놓고 니크롬. 글리세를. 잠깐만. 티타늄이 아니라 니크롬으로 하는 게 좋겠는데요? 글리세롤. 이거 실수다. 글리세롤 사용법. 보시면은. 아직은 쓸 데가 없네. 니크롬으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니크롬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이게 니크롬이에요. 니크롬이 많이 있기 때문에 티타늄을 하지 말고 이왕 하는 거 글리세롬도 만들어야 되니까 나중을 위해서라도 니크롬도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300에 나오죠. 50이 더 나오기 때문에 이거 빼고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다가 니크롬 니크롬으로 이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온 니크롬 오죠? 이거 이제 다음에 쓰는 걸로 하고 여기다 이제 넣어줘야 되는데 앙앙앙앙앙앙앙앙앙앙 넣어줘야 되는데요. 어쨌든 티타늄으로 너 들어가. 너 들어가. 이쪽으로 티타늄 다 들어가. 다 빼놓고 지금 여기서 이제 글리세름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물 들어가고. 다음에 나드가 20개, 10초당 20개니까 상관없죠? 초당 2개니까 2개 하나만 놔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만 놔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이게 초당 오케이 하나만 놔줘도 상관없겠네요. 그러면은 놓고 넘어가고 쪽 빼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되고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끝. 그쵸? 이쪽 물 들어가고 있고요. 물 들어가 주시면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중요하죠. 세 개 다 이제 액체가 나오기 때문에 증기 자체는 여기다 다 넣어줘야 되겠다. 이거 싹다 없애버리고 싹다 없애버리면은 좀 이상하고 아니 싹다 없애버려요? 아 이거 못 놓는데? 하나 놓고 두개 놓고 세 개. 오케이 다 없애버려요. 없애버리고 가운데 거 하나씩 하나 없애버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놓아주시고 또두 번째 거 없애버리고 자 이제 여기다가 두 번째 세 개까지 한번 만들어 보죠. 뮤뮤뮤뮤뮤뮤뮤뮤뮤
전기 연결하시면은 되고요. 됐죠? 들어가고 슝. 다 들어갈 때까지 해서 20개만 들어가 주면 돼요. 충분히 들어가죠? 자, 그럼 이제 이쪽으로 가 가지고 첫 번째에다가 먼저 글리세린부터. 그다음에 그럼 이제 생물성 기름. 생물성 기름. 기름으로 옮기는 게 좋겠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그냥 만드는 게 낫겠네. 사용법. 여기서 많이 들어가네요. 여기서 그냥 하는 게 낫겠다. 여기서 그냥 이렇게 들어가고 다시 빼오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로 하죠.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증기도 이제 이것도 만들고, 여기다가 오버플로우 하나 달고, 기차 하나 달고. 그다음에 글리세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와서 오버플로우 하나 달고, 액체 배경 놓고. 저희가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건 이거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중점으로 놓으셔야 돼요. 이걸 중점으로 놓으시면 되고, 여기에서 다시 저희는 나옵니다. 나와서 그다음에 꿀, 이걸 만들어야 돼. 이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랄레시아 있고, 이제 보더스 포자가 있어야 되네요. 보더스 포자는 이걸로 만드시면 되고, 야 하나, 에이 엥? 보더스 포자 만드시면 끝이죠? 보더스 포자. 그리고 액체랑 합치면은 되기 때문에 벌집 이렇게 해서 보더스 아니 아, 네,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가서 보더스포자도 잠깐만 어디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게 보더스포자가 사용법 보시면은 여기에 들어갔고, 보더스도 나중에 만들 때 들어가는구나. 그럼 보더스도 이것도 자동화를 좀 이렇게 해놓는 게 낫겠다. 여기다 자동화를 좀 해놓는 게 낫겠네요. 나중에 또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뿅! 윙! 여기다 놓고, 여기다 하나 한 세트 더. 밑에다 해가지고 한 세트 더 해놓고, 보더스 들어가고, 보더스가 여기서 나와주시면은 되구요. 됐죠? 나오고 쭉 나온 상태에서 들어가고, 랄레시아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되겠죠? 여기서 그럼 두 개가 합쳐서 나올 거고, 여기서 이제 벌집을 만들면 돼요. 드디어
드디어 벌집을 만들면 되고 이거를 이제 배럴링 해가지고 배럴 오케이 배럴링 해가지고 계속해서 배럴링 하면서 왔다갔다 하시면 되고 벌집 아따 벌집 힘들다 타나 보도스 랄레시아 포자 나오고 있구요 보도스 포자 두개만 들어가면 되고 지금 이거를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이걸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우선 이렇게 채워놓고 벌집을 많이 만들어둬야 돼 지금 그게 중요한 겁니다 벌집을 많이 만들어두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고 나오고 빔 배럴 통도 같이 나오면 됩니다 같이 나오다가 여기서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빔 배럴통이 나오면은 됩니다 이쪽을 다시 나오고 나올 때도 이쪽으로 아니다 상관없구나 이렇게 빼도 상관없겠죠? 들어가고 아 여기 잘못하다간 여기서 빈 배럴통이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저희 이거 할 때 소금 어딨냐 이런 거 할 때 아니 상관없네 상관없네요 제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쪽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전기 됐죠? 보도스가 정말 안 나온다 이거 잠깐만 여기다 하나 더 놓는다고 하고 에이 바본가? 옆에다 하나 더 놓는다고 했는데 보도스가 더 놔야 됩니다 포자 수입기 여기다 놔야 되겠다 여기다 밑에다가 어쩔 수 없이 여기 놔야 되고 여기다가도 이제 배럴링 여기다 이제 배럴통 가지고 오고 이거 포자 여기다가 한 20개 정도 빈 아르키드 벌집 완성이 됐고요 여기서 실수했었죠 아까 여기서 다이렉트로 하면 안되고 앞에 딱 하나 더 빼가지고 여기다가 빈 배럴통 오게 하고 그 다음 이쪽에서 벌꿀통 아니 식물성 통 들어가게 해주면은 무한 궤도가 완성이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쪽으로 빈 아르키드 벌집 들어가고 이거 많이 쓸 필요 없어요 이어 벌꿀을 만들 때는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소모가 되기 때문에 계속 무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거 하면 돼요 3개 들어가서 3개 나오죠 3개 들어가서 3개 나오고 여기서 다시 하나가 50으로 해가지고 다시 빈껍질이 나오고 이게 계속 무한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또 이거 가지고 와야 됩니다
지금 이걸 지금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이제 도중에 빼야 됩니다. 도중에 빼야 되고 이제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거 하나 가지고 오고 여기서 이거 만들어야 되고 여기다가 아르키드 넣어줘야 되고 또 이와 같은 작업 해야 되기 때문에 아르키드를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좀 노가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40마리 50마리 정도는 제가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계속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아 어쩔 수가 없네요. 그 다음에 하고 아르키드 꿀, 그 다음에 원심 불리기, 원심 이렇게 놓고 여기서 아르키드 꿀 하면 되고, 여기는 어차피 5초니까요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여기서 나오고 전기 놓고 들어가고 들어가죠? 한 마리에 이제 아르카드 벌집이 3개씩 나오죠. 100초긴 하는데 지금 아르카드 이게 없어가지고 대량화도 못합니다. 이거는 이제 밑에서 이제 나중에 여기서 이제 대량화를 할 거고, 지금은 우선은 이렇게 놓고 밑에다 할까? 아니 우선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고 들어가고 벌집을 여기다 이렇게 놓고, 그쵸? 어차피 여기는 액체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다가 액체 형태 이제 아르카드 꿀이 이제 여기저기 많이 쓰일 거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놓고 아니야 너무 이쪽으로 이쪽으로 놓아주시면은 이제 꿀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벌집 놓아주시면은 벌집은 이제 무한으로 그쵸? 무한으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와 예쁘다 이런 건물도 하나는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예 아르카드 꿀 아우 진짜 오래 걸리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아르카드를 제가 또 한 50마리 정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무한이 된 거예요. 무한이 된 거고 도르도 모더 스퍼자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50초마다 5개씩 껍질 자동화도 완료가 됐고요. 완벽하게 자동화가 된 거고요. 오케이. 라드가 다 떨어지기 전까지는 아직도 라드 많으니까 쓰는 것만큼 다시 여기서 또 나오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한참 남았어요. 거의 한 130K 정도 남았기 때문에 자 한번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만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